메카보 미니카 시리즈. 오늘은 이거 접어볼게요. 메카보. 팔에서 미사일이 발사돼요. 이모! 방구 이모! 색종이 세 장이 필요하고요. 얼굴에 회색, 주황색, 진한 거, 흐린 거. 그 다음에 눈. 사용하다 남은 거 조금. 미사일 빨간색 조금. 해서 색종이 세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필요한 기본 사이즈가 가로 20cm니까 20cm를 만들어 볼게요. 회색 얼굴.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여기다 두고 본체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 한번 해주세요. 펴서 여기다 두고 진한색 오렌지색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접어서 펴주세요. 세 장을 다 접었으면 가위로 잘라볼게요. 가위로 잘라서 반반 자를게요. 가위할 때손 조심하세요. 여기 끝에 자를 때손 조심하세요. 여기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반반으로 잘라서 만들었으면 필요한 거는 날개 만들 거, 진한 거 두 장, 그 다음에 회색 한 장, 오렌지색. 이렇게 반반 이렇게 하면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색, 흐린 오렌지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프로 붙일게요. 우선 위에 하나 이렇게 붙이고 살짝 반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옆에서 살짝 이렇게 띄어서 필요 없는 테이프는 잘라서 버릴게요. 이렇게 길게 만든 거 하나, 또 반반 자른 거 진한 색, 오렌지 색.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프로 붙일게요. 테이프로 우선 이렇게 테이블에 붙이고 하나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살짝 들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테이프는 잘라서 버릴게요. 돌려서 이쪽에도 테이프가 있죠? 그러면은 길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자르기 이용해서 10cm 되는 부분에 테이프를 연결한 중심이 오게 하고 10cm 왼쪽으로 10cm 떨어진 곳 0이죠? 여기 10cm 떨어져서 20cm 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표시한 선에
선을 그려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중간부터 10cm, 10cm에서 총 20cm예요. 가로 20cm. 날개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긴 거 회색이랑 오렌지색, 흰색이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자에 10cm를 테이프 연결한 그 곳에다가 딱 정확히 맞추고, 10cm에서 왼쪽으로 10cm에 표시하고, 오른쪽으로 10cm 떨어진 데 표시하고, 자로 선을 그어줄게요. 선 그리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이거는 필요 없는데 옆에다 잠깐 두고, 10cm, 10cm 해가지고 총 20cm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두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만들어놓고 수고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볼게요. 머리, 회색, 종이를 이렇게 두고,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쪽에 X표를 접을게요. 세모를 하나 접어주고요. 또 빨리 쉽게 접기 위해서 이쪽도 세모 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래야지 X표가 만들어지니까요. 세모 양쪽에 X표가 생겼으면 보조선을 접을 거예요. 뒤로 돌려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세요. 이 X표 끝을 잘 보면서 가로로 보조선 하나 접고 돌려서 이쪽에도 X표 끝쪽에 잘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접고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뽁뽁 올라오게 하고, 보조선이니까 이렇게 뒤로 돌려줘야지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일자 선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으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그럼 세모가 생기고요. 이쪽도 일자 선을 손가락으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생겨요. 세모 두 개.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렇게 두고 드라큘라 이빨을 접어줄게요. 위로 이렇게. 드라큘라 이빨을 접고 다시 원상태로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미니카의 앞쪽을 접어볼게요. 이거 뾰족한 날개 한 장을 꽃갈 삼각형을 접는데 딱 중간에 가운데 오게 여기랑 같은 길이라고 보면 돼요. 눈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한번 접고 이 대각선이 여기 가장자리에 딱 오게 꽃갈 삼각형 이렇게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위에도 날개 같은 거를 이렇게 접는데
이 가장자리에 딱 맞춰서 고깔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이 부분이 대각선 부분이 여기 위에 있는 가장자리랑 일치를 하게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중심선이에요. 이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꼬리 쪽 오렌지색 부분을 여기 대각선을 여기다 맞춰서 꽃가위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이쪽도 했으면 위에 쪽도 중심에 맞춰서 꽃가위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오징어.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한번 접어서 중심 가로선이 이렇게 보이게 해주세요. 일자로 가로로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접은 이 대각선을 이 중심 가로선에 일치를 시키면서 접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날개를 밑에서 빼내면서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중심 가로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날개 빼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 회색이랑 두 장을 같이 잡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이 윗부분. 윗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여기 이 가로에 중심선 일자가 보이게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 대각선 부분을 여기 일자에 맞추면서 접을 건데 밑에서 이 날개를 꺼내면서 이렇게 가로 일자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이랑 이 회색이랑 같이 두 장을 잡고 이렇게 펴주세요. 뒤로 돌려볼게요. 짠,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뾰족한 부분을 위아래 뾰족한 부분 여기 여기 그 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수평하게 일자로 접고 싶어요. 여기 중심선에 안 닿았어요.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도 일자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이 뒷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미니카를 만들게요. 앞에 이 꽃가위 삼각형을 들어가지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대보고 자연스럽게 접히게 이렇게 한번 접어보고 딱 맞았으면 뒤에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들어서 여기다 넣고 또 이쪽도 이걸 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미니카 완성.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날개는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해서 날개를 접는데 이번에는 색이 위로 가게 하고 색이 보이게 하고 끝에 두 개의 X표를 만들게요. 이쪽 세모 펴서 반대 방향으로 또 세모
이쪽도 반대 방향으로 세모. 그래서 펴주세요. X표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보조선을 접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X표의 끝부분에 맞춰서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요. 돌려서 이 X표 끝부분에 잘 맞게 맞춰서 가로로 하나 보조선을 접어주고요. 이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뽁뽁 튀어나오게 하고, 이건 보조선이니까 원상태로 이렇게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것까지가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일자선을 손가락으로 모아서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면 세모가 생겨요. 이쪽도 여기 일자선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고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세모가 생겨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게요. 드라큘라 이빨. 그 다음에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었으면 뒤로 이렇게 보면, 돌리면 이 날개 같은 게 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양쪽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밑으로 날개 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드라큘라 이빨 밑으로 이렇게 오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걸 펴서 드라큘라 이빨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펴주세요. 네모로 이쪽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펴주세요. 무슨 집같이 생겼죠? 이렇게 했으면 여기 일자 부분은 보조선이에요.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고 이 부분도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접어주고 이렇게 보조선을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대각선 부분, 집 지붕 같이 이 대각선 부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반으로 세모를 접어주고 이렇게 열어서 이 대각선 부분 손가락을 이렇게 넣고, 내가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삼각형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뒤쪽도 이렇게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 대각선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대각선 부분을 반으로 접는 거예요. 보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열어서 잘 보면 여기 손가락을 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손가락을 낀 다음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세모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겼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부분을 이 날개에 오렌지색 두 개를 꽉 잡고 이 뾰족한 부분 꽉 잡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끄집어 내서 여기 선 있는 데까지 딱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여기 오렌지색 날개를 딱 잡고 얘도 이렇게
이 모서리를 이렇게 잘 잡고 두 개 두 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 접혀있는 선 이 부분까지, 여기 접혀있는 이 선까지 끄집어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방향을 반대쪽으로, 여기도 이 산 같은 꽃갈 삼각형을 위쪽으로 다음에 여기 한 장은 이렇게 세모를 접고요. 이쪽도 위에 한 장을 세모로 이렇게 접고요. 이렇게 이거 흰색 접었던 부분을 다시 밑으로 내려주세요. 얘도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흰색의 이 삼각형 부분에 여기서부터 이 접혀있는 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부분을 이렇게 접고, 딱 맞춰서 접고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이쪽도 여기 흰색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접힌 선, 접혀있는 선부터 여기 일자, 이 접혀져 있는 선을 여기 일자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접어줬다가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꼬맹이 미니카 두 개 어제 메카보 영상에 만들었거든요. 꼬맹이 미니카를 어제 만들었던 꼬맹이 미니카예요. 이렇게 꼬리 있는 부분을 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 꼬맹이 미니카에 딱 맞게 세모를 하나 접고 또 그 꼬맹이 미니카에 딱 맞게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완성! 다시 해볼게요. 이 꼬맹이 미니카를 꼬리 부분을 어제 접었거든요. 펴가지고 여기 이 밑으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껴주세요. 그 다음에 꼈으면 이 꼬맹이 미니카 일자선에 딱 맞게 세모를 하나 접고 또 그 꼬맹이 미니카랑 흰색 선에 또 딱 맞게 꽃갈 삼각형을 또 한번 접어주는 거예요. 완성! 그 다음에 여기 이 날개의 이 밑부분에 메카보에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다 남은 거 파란색을 여기다 이렇게 풀로 붙일 거예요. 파란색? 이거는 처음에 잘라서 버렸던 색종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얘랑 잘 맞춰서 자른 다음에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고 펴서 또 그 선에 맞춰서 또 반으로 접고
이 부분을 사용해서 풀어 붙일게요. 한 1cm 정도 됐어요. 그거를 풀로 붙여서 이 날개의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합체를 시켜볼게요. 미니카. 그런데 지금 여애가 너무 좀 뾰족해요. 그러니까는 너무 뾰족하니까 살짝 이렇게 뒤로 살짝 진짜 조금 접어주세요. 세모를. 그 다음에 열어서 이 상태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닫아가지고 회색의 꽃갈 삼각형을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의 날개를 이 흰색 세모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도 이 흰색의 세모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미사일 두 개 짠 완성. 메카보의 미니카 완성. 여기까지 만들어서 수고 많았어요.